인천시 행정체제가 30여 년 만에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뀝니다.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을 주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유승열 기자입니다. 30여 년 동안 이어져오며 현실과 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시 2군 8구 행정체제. 영종도와 검단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며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소홀했다. 그래서 인천이 선도해서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불합리한 점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. 2군 9구로 변경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인천광역시 재물포구,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개편안은 중구에서 영종구가 독립돼 신설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재물포구로 합쳐집니다. 서구에서 검단이 떨어져 나와 검단구로 분리됩니다. 인천시는 갇힌 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관련 법규와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섭니다.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소통에 집중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, 그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, 토지 분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국회 통과로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. 인천시는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행정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